그가 돌아왔습니다. 임요환. 깊게 대답해야 되는 걸로 깊게 대답하고. 지난 10년간 황제로 불렸던 남자 임요환이 돌아왔습니다. 대국 시작할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임요환은 시작합니다. 처음처럼 다시 출발선에서. 딸깍딸깍 이 방에서 나는 소리의 대부분. 요한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 중입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가연 씨도 방문했습니다. 요한 씨의 여자친구죠. 대답 안 해요. 게임에 집중하느라 인사도 못 나누네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지켜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스타크래프트 2의 본선 경기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이죠. 턱 오랜만일 겁니다. 거의 3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본인도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 오늘따라 말수가 더 없네요. 지난 10월 요한 씨는 재기를 결심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에서 2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가연 씨는 그런 요한 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가연 씨가 매니저들도 불렀습니다. 나 김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줘.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너희들의 고충을 알겠어. 내가 잘할게. 그리고 요한 씨가 입을 의상도 준비해왔죠. 야, 이쁘지 않니? 그러니까 돈 좀 썼는데요? 좀 썼어. 가연 씨는 요즘 본업도 제쳐두고 요한 씨의 의상, 분장은 물론 매니저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드디어 끝난 거.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이거 입고 갈 거야. 갈아입을 거야, 지금? 지금 입어야지. 운동회 보내려고 엄마가 운동회. 그럼?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법.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여며야 합니다. 살 많이 빠졌어. 목적지 뭐라고 찍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선수로 복귀. 사동 주민센터. 요한 씨, 어떠세요? 걱정되나요? 크게 보고 준비하고 있어서 뭐 이번에 진다고 해도 다음 잘하면 되죠. 뭐 이게 3개월 리그도 아니고 매달 볼 수 있는 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 그렇다고 특히 뭐 60장을 쓰러진다고 해서 저는 뭐 망신이라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잖아요 저. 아니 그래요.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의 불안 어찌 없겠습니까? 황제의 시절은 끝났다. 황제는 죽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 뒤에 어둠은 더 짙어 보이는 법입니다. 목이 타도록, 심장이 멎도록 오늘을. 임요환은 500여 회의 경기에서 우승했고 챔피언십, 왕중왕전, 국가대표전, 개인전, 단체전에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e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였고 50만 명의 팬을 거느렸던 지지 않는 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역 프로게이머로서는 최고령 선수. 누구는 괜한 짓을 한다 하고 누구는 황제의 귀환을 기대한다 합니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선전을 치르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하는 요한 씨. 요한 씨, 대체 왜 다시 시작하려 하나요? 전 소속 그 게임단에서 진짜 후하게 선수도 아닌데 코치로서의 그런 안정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전 일단은 제가 욕심에 아직 약속을 지키고 싶고 게임을 계속 하고 싶고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아직 선수 생활도 하고 싶다는 거. 그 전에 30대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한 가지와 그리고 팬들은 제가 코치로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보다 아직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걸 더 원하는 걸 알았어요. 오랜만이다. 본선 경기장에서 처음 들은 말. 경기장을 찾은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 곧 임요한 선수의 경기. 결심이 빛을 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스타크래프트2의 세계 공식 리그 GSL입니다. 6차례의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자가 나오죠. 64강전 임요한의 첫 상대는 고등학생 황희두 선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 씨는 상대 선수와 인사를 나눕니다. 채팅으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박설한 아이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되죠. 가연 씨의 두 손이 심장 앞에 있습니다. 슬레이어스 박서. 스타크래프트 2에서도 요한 씨는 저그와 프로토스가 아닌 테란을 택했습니다. 경기 초반 견제부터 우위였던 요한 씨는 어렵지 않게 1세트를 승리했습니다. 3판 2선 승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곧바로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됩니다. 임요한 선수 내리다 말고 멈출 정도로 당황을 했어요. 황희두 선수 지금 서른팬 굴레목이라는 잡니다. 이러면 정말 게임하기 싫을 정도. 본질점에서 이것만 수비를 해야 되는 데 임요한 선수 공성모두 뻥! 여기 막혔고요. 황희두 선수는 못 막고 있는 상태. 본질점에서 마크할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아, 앞마다가 쥐지! 두 번째 세트 역시 상대의 기습을 허락하지 않으며 무난히 항복의 표시인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올라서는 또 아직 진출도 기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임요한 선수 팬들은 지금 무척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네, 경기력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걸맞게 어렵지 않게 32강전에 진출한 임요한 선수. 상대 선수의 부스를 찾아가 악수를 청합니다. 요한 씨의 독특한 매너입니다.
GSL이 세계 공식 리그인 만큼 해외 시청자를 위한 인터뷰도 이어집니다. 요한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그런 느낌과 같이 앞에 이제 또 그런 시험대에서 사람도 많이 왔어요, 엄청. 그래서 정신이 없었죠, 제가. 오랜만에 그런 무대에서 나온 거라서 뭐든지 처음 하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냥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라서 그 원했던 그런 경험에서 다시 새로운 경험을 얻는 거라. 빠듯한 연습 일정 때문에 여행은 호사인 두 사람. 그런데 오늘은 꽤 멀리 떠납니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담되는 거는 이제 32강이 갔다 오자마자 한 25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27일 날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13시간을 날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한국 스태프만 100여 명. 요한 씨는 이곳에서 세계에서 모인 팬들을 위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요한 씨. 스튜디오는 객실 한 켠에 마련됐습니다. 한국 프로게이머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요한 선수 이름이랑 아이디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 이름은 임요환이고요. 그리고 제 아이디는 슬레이어즈 박사입니다. How does he like StarCraft 2? As compared to StarCraft 1, Rob told me he's a very good StarCraft player. How does he like StarCraft? 일단 그래픽이 너무 화려해졌고, 네. 그로 인해서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게임하는 사람도 진짜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명백히 아는 그런 모습들에 사로잡아졌고. 요한 씨가 스타크래프트 1에서 2로 전향했다는 사실은 이곳에서도 화제입니다. 게임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온라인 게임 축제 블리즈컨이 열립니다. 올해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자비를 들여 직접 의상을 만들고 휴가를 받아 방문합니다. 들뜬 축제 분위기 속에 요한 씨도 즐겁습니다.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지. 이거 티켓도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이 티켓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30초 만에 돈 난다. 18만 원이라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이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게임쇼답게 가장 먼저 신작 게임을 만날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도 많아 이틀간의 축제를 위해 사람들은 애너하임을 찾습니다. 요한 씨도 잠시 짬을 내 행사장을 둘러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캐릭터가 당연 요한 씨의 눈길을 끕니다. 천천히 둘러볼 여유도 없이 곧 팬들에게 둘러싸이고 마는 요한 씨.
Special, he's always been creative. He's good at multitasking. His drops made him the most famous esports player in all of history. He made StarCraft esports big. It's good for all gamers. 아이디를 더 많이 알죠. 박서. 슬레이어즈 박서. 세계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동경하는 아이디입니다. So, 행사장 한켠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요한 씨가 연습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 선수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크리스토퍼 로렌저 씨입니다. 그에게도 요한 씨는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He is my favorite player all time, StarCraft 1. He's my idol. Like, just best. He's best ever. Idol? Idol. Like, I look up to him. When I watch him when I was younger, I wanted to be him, play like him. 연습 상대가 없는 요한 씨를 위해 가연 씨가 직접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습 경기지만 두 선수의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t's Huck playing StarCraft 2 with Im Yo-hwan. I mean, who would dream? Like, I can't imagine to be in his shoes right now that play with the biggest esports star of all time, the guy that made esports possible. There's you get to play with them. I mean, that's got to be the match of a lifetime.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 요한 씨의 이벤트 경기입니다. 단연 주목을 받는 두 사람. 나 무슨 전쟁 영웅이 돌아온 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배경음악까지 그렇게 나니까. 임요한의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에게 승패를 떠나 즐거운 게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연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박서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가연 씨도 유명인입니다. I know her as Boxer's girlfriend, but I know she's a famous actress in Korea, right?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조던 and Kobe Bryant going one on one, so you won't want to miss it.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 황제 임요한 선수와 GSL 시즌 1의 우승자 김원기 선수와의 빅매치 때문이죠. 흔히 볼 수 없는 경기입니다. This is a fanboy's dream come true. Boxer, the legend himself, against Fruit Dealer, the man who made Zerg seem possible. 경기가 시작되고. Okay, here's the bottom. It looks like Boxer's gonna move out here. 사람들이 숨죽입니다. And the Banshee. Boxer's in a little bit of an awkward situation. 한국에서 방문한 두 프로 선수의 게임. 이날 경기는 두 세트로 진행됐습니다. 미동도 없이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즐깁니다. 결과는 김원기 선수의 승리. 경기를 마친 요한 씨 주변엔 사인을 받기 위한 팬들로 꽉 찼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아직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Just a photo. I just okay. I followed for so long, please. I followed all the way here. I'm taking like five pictures for other people. I just want to find one photo. I'm ready. Let's get that ready. Get one more photo. I appreciate that. Okay. Thank you. You guys are champs. Thank you. I'm a huge fan. I've followed you for so long. This is like a once in a lifetime. I'm so honored to meet you. I just have a photo. Okay. That is amazing. I just take one.
재미교포 지영 씨는 미리 편지까지 써왔습니다. 성공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요한 씨는 이 게임 정말 유명한 선수고 앞으로 더욱 큰 성공과 빛나는 장래를 빕니다. 당신 때문에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 진짜 하버드 대학식이나 간 그런 사람이 공부도 진짜 못하던 그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 앞에서 그 사람도 떨더라고요. 떨면서 그 편지 내용 그 A4 용지 거의 한가득이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저한테 다 읽어주더라고요. 저를 좋아하고 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진짜 노력하는 걸 보고 정말 찡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스타크래프트2의 개발자들도 요한 씨의 팬입니다. And I wanted to say, you know, despite how things ended, with this particular match, it was just exhibition. You're in the GSL, you advanced. That's fantastic. That's awesome. We're really excited to see how that goes. And you know, regardless of what happened here, we know that you're playing really well, and we're excited to see how things go in GSL and continue. 새로운 도전 앞에 세계 팬들의 응원은 요한 씨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다현 씨가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요한 씨를 위해 연습실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좋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강의 여기 보자. 침대가 하나, 두 개 내지 세 개는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네요. 여기저기 꼼꼼히 둘러보는 다현 씨. 다현 씨, 연습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일단은 거실이요. 거실이요? 거실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10명이나요? 10명이요. 왜 10명이에요? 종족별로 둘에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만에 9명이잖아요. 요한 씨까지 하면 10명. 혼자 훈련을 하면 매번 가능한 연습상대를 찾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위해선 연습실이 꼭 필요합니다. 20날이나 27일 정도군요? 누군가의 뒤에서 힘든 일 아닌가요? 네, 요한 씨가 연습하기도 바쁜 사람이잖아요. 아시나요? 맨날 연습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뭐 스폰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연습 하다 못해 알아본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같이 게임 상대가 돼서 같이 전력 짜주고 연습해주고 이럴 건 내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할 땐 그거야. 전략이 안 풀리는데 내가 옆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 대화가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있고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 와서 좀 얘기 좀 하고 좀 풀어달라고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금방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사업차 미팅을 위해 요한 씨가 조금 시간을 냈습니다. 소속됐던 회사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후원사가 없었습니다. 후원을 받으면 경기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정되냐 안정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겠죠.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하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신경 좀 덜 쓰면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자리 역시 가연 씨가 마련했습니다. 요한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엄청 했죠. 저는 스폰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요. 여보세요? 그냥 게임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전 그냥 게임만 신경 썼어요. 딴 거 신경 안 썼어요. 이 계약 진행할 수 없어. 잠시 짧은 데이트를 즐깁니다. 경기가 매달 있다 보니 번듯한 데이트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종이를 많이 파서 두 장을 하나 파. 이대로 소박한 시간. 소박한 선물을 꺼내 보이는 가연 씨. 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쿠폰도 있다. 그게 뭐예요? 요한 씨가 직접 저녁을 만들어 준다는 쿠폰이군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이랜데요? 내놔. 언제 내가 한국 신장 쿠폰 내놔? 내놔. 그러고 보기 누가 줬대? 자기가 줬잖아. 어이없네. 자기가 줬다는 증거로 대줄까? 진짜. 일단은 글씨를 진짜 못 썼어요. 아필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진 뒤에 있는 거. 아니지. 이건 그거만으로는 내가 썼다는 증거가 없어. 지문 감식이라도 할까? 그거 말고 20장짜리 쿠폰도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쓰는 쿠폰. 집안일 대신 해주게, 정수 대신 해주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담아 요한 씨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신뢰를 통해 지금의 두 사람이 있겠죠? 아, 시키시죠. 후원사를 찾는 것도, 후원사의 매니저와 소통하는 것도 모두 가연 씨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가격대 얘기하면 검색한 바로 볼 텐데. 15만 5천 원.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계약이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선수로서의 임요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희 연습실이 상업적인 대거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64강부터 32강까지 8일의 시간이 있지만 미국을 다녀오느라 5일을 흘려보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요한 씨를 위해 가연 씨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왔어, 왔어. 오셨어. 아이고, 오셨어요. 형이 모였어? 연습생? 어, 사람 오셨어요? 연습생? 카메라가 있네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스승님 오셨습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누구 마음대로 스승님이래. 아직 나와보세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지. 아직은 연습생이니까. 네. 제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생이고. 네. 제자고 문화생인데 연습생이니까. 근데 어차피 저한테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자라기보다는 어떤 요거? 요쪽은 친인척 관계잖아요. 빼고. 네. 선생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네. 대학보다 이게 막상 막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생 쪽에서 힐끗 옆을 보셨고, 그리고 아, 남의 거 왜 봐요? 그리고 김가연 씨의 그 오버로드 위치도 한 번에 원샷 방향으로 가는 거를 봐서 서로 지금 눈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가연 제자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아, 딱 거긴. 어, 그래요? 일꾼 수도 그렇고. 뭔가 왔어요. 초반 경기는 스페이스바. 김가연 선수에게 유리한 듯 합니다. 벙커. 야, 이거 약간 저거 반칙 아닙니까? 근데 왜 지게로 무슨 저기다 소환했어요? 어디서 누가 소환했죠? 여기. 제 이래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일꾼으로 싸워야겠죠? 변경원 교수님 뽑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김가연 선수 신났죠?
게임 초보 두 사람의 경기에 요한 씨가 해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한 씨, 왜 자꾸 웃으세요? 형 재밌어요.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둘이 딱 하는 걸 양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업쳐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하면 둘을 그냥 딱 보니까 막 서로 막 당황하기도 하고 툴을 많이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끝나시겠구만. 지금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아 이거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이거 만들어서 끝나는데. 이거 정말 아 이게 계속 이겨주기도 미안하고 이거 아유 진짜. 네 맹독둥지가. 가연 씨도 사실 소문난 게임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준영 씨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스타2의 매력은 유저들이 조금 더 귀찮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멋지게 좀 많이 보완해줬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게 로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본형이 또다시 변신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더 즐거운 어쩌 그래서 일본 씨 이렇게 딱 그러면 뭐야 내가 또 느려 나보다 나 손이 빠르잖아 내가 바보 아니야? 야 보고 오는 게 어딨냐 인간적으로. 간만에 농담과 웃음소리가 연습실에 넘칩니다. 서플 안 짓나요? 짓 겁니다. 시끄럽습니다. 네, 왼쪽으로 보내고 위쪽에다가 서플 짓네요. 평생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죄인 좀 해봤죠. 아,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 집에서 또 이런 대안 전혀 없거든요. 둘만 가야겠다. 보셨죠? 방금 짜증나는 거 보셨죠? 네, 역시 여자친구한테는 게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모든 그 대한민국의 그 남자분들 그렇지. 혹시라도 여자친구 생기면 게임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결국 게임은 준영 씨의 승리. 예! 애써 태어난 척? 예!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난. 예! 맨날 집에서 스탠드업 얘기 듣고 배우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뭐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보통 우리 유저들끼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잼 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 하나 이겨놓고 잼... 이렇게 좋아하는 수가 있어? 왜 어디가? 빨리 와. 뭐하게? 왜? 복수는 해줘야 될 거냐? 어? 복수는 해줘 안 해줄 거야? 잠깐만. 안 해줄 거야? 아니 왜? 왜? 야 날 봐. 왜 뺨 맞고 나한테 그래? 나 뺨 맞았으니까 숨은 좀 먹여줘 자기야. 어떻게 연결해봐 그럼. 밟아줘. 아니 그거야 뭐. 알았지? 괜찮아. 건강해도 건강.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네. 핵입니다. 핵. 아 핵으로. 네 스타2의 핵은 이렇다. 예 네. 네, 뭐. 약간 예감이 안 좋은데. 해다. 네. 갑자기 사실 저는 부대 지정부터 배워야 되는데. 예 네, 시작하죠. 시작해서 빨리. 시작하고 있죠 지금. 요한 씨의 복수전. 예상대로 박준영 씨의 참패가 될지 가연 씨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볍게 3해병 러시만 가볼까요? 자, 해병 컨트롤도 보셔야 되니까. 내가 오라 그러냐? 간단하게 3해병 러시만 하지 말고 내가 오라 그러냐? 들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봐봐요! 임자는 이길 방법! 임자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 임자에게 탱크를 죽이는 방법! 어때? 준영 씨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껐어! 죄송합니다. 제가 반격할 기회도 안 주시고 와. 뭐야 나 공격받고 끝났어. 그냥 임자를 이긴 걸로 끝내야겠다. 촬영팀 실수로 전원이 꺼졌네요. 나는 임요한 거 싸웠지만 임요한한테 한 대도 죽지 않았어. 한 마리도. 임요한은 열 마리도 죽었지. 왜? 내가 멀티를 보고 오겠으니까. 그럼 임요한 선수와 싸워서 안 진 거네요? 안 진 거죠. 대단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가야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 가연 씨 덕에 요한 씨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다현 씨가 다현 씨 때문이죠. 다현 씨가 이것저것 제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몸으로 뛰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무리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변경에서 계속해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초저녁에 준영 씨가 돌아가고 새벽 6시 요한 씨는 아직도 잠들지 못합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오늘도 새벽회는 세상의 모든 열심히 일하는 자들 위해 떠오릅니다. 당연히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은 요한 씨. 아픈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요, 그 네. 최근 들어서 그런데 게임을 할 그 과하게 좀 하면은 그때 한 며칠 아프고 좀 쉬면 괜찮고 다시 또 과하게 하면 또 아프고 그래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깨와 등의 통증을 미련하다 싶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나마 가연 씨의 재촉에 병원을 찾은 거죠. 예, 사진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서 엑스레이 좀 찍고 오세요. 예. 여기다 등을 대고. 프로게이머 12년 차의 어깨. 20살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놓았던 때가 없습니다. 큰 탈이 아니었으면 싶은데 별일 아니겠죠? 이거는 진짜 직업병이네요. 네. 계속 이렇게 앞으로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척추랑 이거 날개뼈 잡아주는 그 사이 근육에 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네. 팔을 이렇게 근육에 장시간 긴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아프진 않죠? 네. 젊은 사람에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손 좀 약간 좀 만성 요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시면서 오는 병인데 그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쌓여서 비슷한 경우에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좀 일찌감치부터 건념이 오고 사실은 지금 임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나이에서 보통 남자분들이 지금 정도 나이에 지금 같은 어깨 주변에 건염을 해서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한 달간 촬영을 하는 동안 아픈 내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탁 하시면 여기 가보하고 더 물리거든요. 요한 씨, 왜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하세요? 아, 이런 투정 저런 투정 다 부리면 어떤 팬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진실 때 모습이 최고예요. 그냥 잘 지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게임으로 녹여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과 긴장이 쌓이다 보니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치를 극복했기 때문에 어제의 임요환과 오늘의 임요환이 있습니다. 드디어 32강전을 치르는 날.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자기야. 에? 김홍기 떨어졌대. 뭐? 2-0으로. 2-0으로. 아, 분리시킨 간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주자가 떨어졌구나. 세 번째 주자 안 나왔네. GSL 시즌1의 우승자가 탈락했습니다. 좀 고배요 진짜. 이번만 넘으면은 뭐 따위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이번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분리직권에 다녀온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중압감이 더해집니다. 진짜 원에서 게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온 거 같이 이 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빨리 무너져버리면 그런 게 좀 더 더뎌질 거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막 바라르르 떨리고 말수가 적어진 요한 씨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더 커집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는 승패와 상관없이 화제가 될 듯합니다. 임요환 선수, 드럼박서 임요환 선수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지난 64강을 뚫었을 때도 엄청난 경기력으로 큰 환호를 받았어요. 7시 쪽에 위치해 있는 테란. 임요환의 테란에 맞선 상대는 프로토스 종족을 운영하는 안정민.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게임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생각지 않은 우연이나 혹시나 하는 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패배를 인정하기까지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지난 10년간 임요환 선수를 황제로 불리게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매번 쉽지 않은 고비지만 그래도 그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 씨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